정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동양화에 파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라면을 먹고 햄버거를 먹는 여성,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간 여성의 모습까지 기존의 관념을 뒤엎은 파격적인 동양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내숭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화가죠. 김현정 작가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김현정 작가의 작품 세계와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현정 작가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좀 화사하게 작품처럼 이렇게 입고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 이야기를 그리는 동양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복이 주는 고상함과 비밀스러움에 착안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에 인사동과 부산에서 개인전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6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 다음에 개인전을 진행하였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그리는 작가입니다. 예, 그 지금 학업 중에 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 두 가지 다 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루하루 즐거운 것 같아요. 예, 그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작품 세계를 지향하시는지.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솔직한 자아상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복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도 생활에서 느끼는 거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제 저도 뭐 그 김 작가님의 이제 그림 전시회에서 보기도 했는데 그 신세대다운 이제 톡톡 튀는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데 작품 착상이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요? 네, 정말 그건 일상생활에서 얻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제 투혼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끼니를 거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에서 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많이 받고는 하는데 이제 한국화가 수채화랑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프렌치후라이도 손에다가 안 묻히고 먹으려고 빨대를 젓가락 삼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숭이구나, 이게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에 먹는 건지 이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그린 그림이 투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사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내숭 시리즈, 아까 좀 내숭도 말씀하셨는데 그 뭐 내숭도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한복을 선택하신 뭐 계기가 좀 계신지요? 제가 왜 한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각을 하고 후회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아마도 처음에는 가장 선호도가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예. 한복을 좋아하기도 해서 우선 먼저 소재로 삼게 되었고요. 한복이 주는 특유의 고상함도 있지만 비밀스러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넓은 치마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뭔가 치마 속과 겉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내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제 좀 양면적인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내숭 속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이제 내숭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여성이 남성 앞에서 조금 이렇게 음식을 조금 먹거나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그림에서 사용하는 내숭의 의미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은 있잖아요. 그런 예. 거를 그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내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사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내숭은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굉장히 새벽까지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몽롱한 상태로 거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그림에 닮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내 숭은 사실 내 모습이었고 내 모습과 너무 닮아서 미웠던 거구나, 그런 면이 미웠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림이 편하게 풀리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 모습이라고 보셔도 전혀 무관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작품을 좀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뭐 상상력을 동원하실 때도 계시겠지만 또 실제 모델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할 텐데 본인이 또 직접 모델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1, 2cm만 틀려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가장 쉽게 계속 볼수 있는 모델이 저이기도 해서 저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제 이야기다 보니까 제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쎄 뭐 시청자들께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막연한 뭐 상상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상이랑 아이디어를 하면서 작게 스케치를 해보고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후에, 그럼 우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한복을 입고 찍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간편한 옷만 입고선 동세를 취한 후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물 누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물 누드 스케치를 할 때는 다른 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인물 누드 스케치가 끝나면 다시 한복을 착용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번더한 후에요. 그걸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연필로 꼼꼼히 스케치를 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동양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장 한지에다가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한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한지에다 스케치를 옮긴 후에는 수묵 담채라고 연하게 채색하는 방법으로 누드를 표현한 후에 마치 인형 옷을 입히듯이 다시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복의 저고리 부분은 이제 콜라주로 해서 제가 직접 한지 장인에게 배운 한지 제작 기술로 이용을 해서 한지 저고리 부분은 이제 콜라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마 부분은 머글로 단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왜 치마 부분을 머글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치마는 먹으로. 네. 먹이 사실 되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표현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넓은 치마 폭 속에서는 상상의 공간 같은 곳과도 같기 때문에 넓은 치마 폭 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먹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군요. 네. 실례하지만 지금 연세가 아, 올해 26살. 지금 상당히 이제 젊은 작가인데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미술계 반응은 본인이 느끼시는 반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반응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는 부분도 계시고, 제가 대학원을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 크리틱 시간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작업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실 비평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작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라는 게 이제 장점도 있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뭐 어떤 점들이 있으신지요? 사실 불편한 점은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젊은 작가이다 보니까 이런 좀 현실적으로는 돈이 좀 힘든 문제인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아주 솔직한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몇점 정도 그리신 거죠? 아,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내숭 이야기 이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작업 수를 세보니까요. 보통 100호라는 크기를 사용하는데 100호가 한제 키보다 조금 큰 크기, 160좀 넘는 크기를 100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졸업할 때 100호 사이즈가 26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숭 이야기로만 하면은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그렸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어떤
사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작던 크던 한달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걸리게 되는데요. 걸릴 때마다 애착이 가서 그런지 어떤 작업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좀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 아무래도 아차라는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쏟아지는 커피를 바라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SNS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가 이루어져서 아마 큰 반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뭐 보도를 통해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특히 뭐 올해 전시회에서 이제 그림 완판됐다고 하셨죠? 사실 뭐 상당히 쉽지 않은 기성작가도 쉽지 않은 기록인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판된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작품 구매해 주신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솔직하다, 발칙하다 이런 점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매 욕구가 생기더군요. 그 사실 이제 대부분 요즘 뭐 작가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실 좀 피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복제라든가 이제 저작권이 존중되지 못하는데 지금 역으로 블로그에 이렇게 작품 소개도 하고 인터넷 적절히 활용하고 계시는데 뭐좀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건 아마도 제가 꿈꾸는 세상과 가장 연결이 깊은데요. 저는 미술이 좀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미술이 그래도 소통이 가장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그걸 신경 쓴다면 작품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소통하고 싶어서 SNS 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SNS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거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얼마 전에 되셨는데.